우리 정규한테 많은 축하와 환호, 또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, 댓글 하나, 좋아요 하나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형, 진짜 연락 주세요. 꼬리 형. 정우 형 만나 놓고 나는 안 만나 놓고. 너무했다. 하여튼 간에, 알겠죠? 여러분들, 정우 형에게 좋아요, 또 댓글, 생일 축하한다는 말, 그리고 뭐 올릴 수 있으면 사진까지 올려서 정우 형을 태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정우 형 많이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 정우 형 생일 축하드려요. 정우 형 생일 진짜 생일 축하드립니다. 정우 형. 말이 뭐 그렇게 셉니까, 얘네. 켰습니다. 타타타타 거려서 가사 쓰고 생각나는 단어 적고 뭐 지금 연락을 한 사람도 이렇게 있고 해서 오늘의 TMI 오늘 오늘 그 웃음 참기 챌린지에서 창선이 형이 걸렸잖아요. 그래서 오늘이 아니구나. 오늘의 TMI니까. 이번 주 안에 올라갈 겁니다, 영상이. 아마도. 쉿. 하여튼간에 다시 정리 드릴게요. 첫 번째로, 저희 인도 벵갈로
공연이 여러분들과 이전에 했던 저희 단독 콘서트와는 다르게 많은 한 번에 올리지 않아요. 한 번에 올리지 않고 저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. 이제 한 거지. 이제 좀 뭔가 좀 차근차근 여러 개를 모아놓아서 백업을 조금 해놓고 또 계속 영상 촬영하면서 계속 업로드를 하는 거지. 좀 약간 트렌드. 서바 사랑해, 감사합니다. 아, 유튜브 이거 계속 그게 많이 뜬다. 안녕하세요. Part of in Bonnie and Clyde, please. 홍사만
될지를 많이 배우고 적어놨는데, 어튼간에 저희가 이제 제가 여태 동안 계속 작업하고 있었던 그 So You라는 노래를 아직 많이 부족해요. 근데 이제 항상 말했다시피 이제 여러분들에게 잠깐 우리들이 쏘지 않... 에이? 를 아직 안 들려드렸잖아요. 그래서 좀 들려드리면서 좀 피드백을 조금 받고자. 왜냐면 약간 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. 못해도 못하는 거 알아요. 못하는 거 알지만 처음에 내가 못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고 부끄러워도 창피해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. 오케이. 좋아요 하면은 1. 싫으면은 0. If you like this song, you I'm
다른 사람들을 지치고서 유일한 감정을 내게 줄 거야. 복잡해지는 건 싫어. 뭐 아니면 더 그런 사람이 돼주겠지 뭐. 별 볼일 없는 남자라지만 너 하나 뭐 자신은 있고 다른 거 걱정 없 가만 있으면 되거든. 어때요? 좋아요. If you like this song, you chat number one. If you're not, just chat zero. 아, 나 오늘 줄무늬 입어서 댓글이 잘안 보여. 여기 올라가면은 약간 이렇게 봐야 될것 같다. 사바 나중에 정국한테 빈틈 비슷한 노래도 좋을 것 같아. 나한테 정욱이 형 빈틈 노래.
주문이 봉책임 댓글. 오자마자 가야 됨? 아닙니다. 농담이에요.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. 약간 이런 나랑 뛰어노 심장이 숨을 자꾸 네 생각이 보고 싶어 계속 보고 싶어 중독된 것 같아 이거
약간 진짜 약간 슬픈 감정으로 썼어. 위로해주는 곡? 아, 위로해주는 곡도 만들어봐야겠다. 뭐 약간 이런. 약간 좀 우울한 노래야. 슬픈 감정. 약간 가사 보면 이 밤이 외로운 이유, 잠을 못 드는 이유, 내게서 돌아서 간 이유는 뭘까? 없어. 뭐 혼날려본 뭐 이런 약간 이런 느낌으로. 그대 향기에 취해 그대 향기에 의해 더 깊게 그대를 안아가 그 숨에 더 취해 달콤함에 빠져들 자리에서 기다려 전화를 밤짓에 버렸어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 같이 말하죠 baby ain't nothing better there's nothing better I got new metal 그냥 이런 게 있어. 소문이 나 자로서 숨어져 한판 시원하게 땡기시라면은 맞아 밤낮 가리지 않아 준비되면 와서 말아 헷갈리지 마라 아 근데 이거 좀 아쉽는데?
이거 내가 이거 되게 라이브를 연습 많이 했거든요. 만드는 상황이 없지 않아 있어 앉아 있어 네 알았어 다가갈 테니 너는 그 자리에서 기다려 좋은 날을 밤은 짓을 벌였어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 그대의 향기에 취해 그대의 향기에 의해 를 딱 두 줄 썼는데 뭐냐 이게 원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대 향기 둘다 많이 해볼게요. 둘다 쓰면서 우울한 거 밝은 가정은? 나 근데 우울한 거 되게 많이 썼어. 이러면서 인생은 어찌 이리도 허무하고 아름다운가 내 인생을 논하는 게 얼마나 바람직한가
나는 약간 좀 밝은 게 맞는 것 같아요. 밝은 걸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나 지금 약간 좀 창피하고 막 그래가지고 손에 땀. 너무 어려운 것 같아. 벌써 2분 남았어요, 여러분들. 알겠죠? 그리고 그 아이디어 있으면 꼭 공카에 올려주시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정형 생일이에요. 정형 생일이니까 정형한테 좋은 글귀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와주신 분들 정말. Some YouTuber.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. 하여튼 내일도 라이브를 킬 수 있으면 꼭 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, 잘 자. 7초 남았다. 안녕.